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안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계종에 승려 숫자가 한 1만 2천 명 정도 돼요. 맞나요, 적나요? 1만 2천 명이면 많은 것 같으세요? 5천만 명 중에 1만 2천 명인데 많다고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태국 같은 나라들, 혹은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 인구수가 태국이 한 7, 8천만 정도 되지 않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보다 한 1, 2천만 정도 인구가 많을 건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승려가 한 30만 명 정도 되죠. 아마 더될 거예요. 30만 명더될 거예요. 옛날에 당나라 때 보면은, 당나라면은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멀잖아요. 시간이요. 한 1600년, 1700년 정도 되잖아요. 당나라 때,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이란 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대략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거는 한 170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삼국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거보다 중국의 불교가 약한 3, 400년 정도 먼저 들어왔단 말이죠. 한나라 때.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한나라 때 들어왔고, 2000년 전에 들어온 불교가 당나라 시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꽃을 활짝 피웠어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승려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총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불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당나라, 그 황제 가문이 이씨 가문인데, 그 이씨 가문 이제 뭐와 연다 있냐면은, 중국에 보면은 그 노자 도덕경 많이 들어보셨죠? 네, 노자, 뭐 장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자가 중국 도가에 있어서 성인으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 노자가 이씨였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 황제의 그 조상으로까지 이게 소급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황제는 국가적으로는, 정치 체제적으로는 이제 유교, 우리를 질서로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수용함과 동시에 도교 또한 그들 조상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도교를 굉장히 숭앙하거든요. 그런데 도교는 늘 항상 불교에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도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보다 더 먼저 중국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먼저 중국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이 불교는 외래 종교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예, 인도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래 종교죠.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는 게 어떻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불교 용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용어들을 설명할 단어들도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컨대 우리가 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들 가정에서 향을 좀 피우세요? 예, 향을 피워서 그향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좋아요? 네,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렇습니까? 원래 향이 약재로도 사용이 되죠. 네, 그향 자체를 만드는데 약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향기를 맡는 것 또한 약으로서 사용이 되기도 했던 건데 처음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그 향의 그 가치랄까? 향의 이용 용도랄까?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웠겠죠? 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단어를 계속 가져와요. 예컨대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불자신가요? 불자 혹시 아니신 분 있으면 잠깐만 난 불자는 아닌데 그냥 왔다. 혹시 있으세요? 불자 아니세요? 그러면은 존재가 뭡니까? 네? 종교가 따로는 없으시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나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불교를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이제 종교는 불교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모인 거예요. 우리는 일단 종교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다 불교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없다? 그럼 불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1700년이 넘었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미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이미 불교를 바탕에 깔고 생각을 하죠.
먼저 이제 유교도 이제 깔고 있고, 불교도 이렇게 딱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교 신자이면서, 불교 신자임과 동시에, 거기다 살짝 뭐를 올려놨어요? 기독교를 살짝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종교가 없다? 그러면은, 당신은 불자시군요.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에 들어갑니다. 좋으세요? 최근인가, 이게 정확히 이게 공표는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인 조사를 이렇게 특정 주기 단위로, 5년, 10년 주기로, 대한민국 전체 이제 종교인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봐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불자 수가 늘 많았었는데, 2017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이제 역전이 돼서 기독교인과 제일 많고, 기독교가 18%인가 19%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자가 17%인가 18%로 기독교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로서 어때요? 안타깝죠. 아유,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래도 많건 적던 간에 늘 항상 불자 수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 기독교에 밀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불자 수를 다, 아니, 그 신자 수를 다 합친 그 숫자보다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무종교인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실인데, 그러나 여기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무종교인들, 50%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데,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성 종교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올까요? 불교의 호감한 불교가 좋다라고 한 사람이 90% 이상. 이렇게 나오고, 나는 기독교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한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뭐냐? 기독교는 확장 여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확장 여지가 좁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교는 맘만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불자로 끌어올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제 뭐 많건 적건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불교는 또 어때요? 포교도 어때요? 잘 안 하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전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좋다 싶으면 좋은 거고 나쁘다 싶으면 나쁜 거긴 한데, 어쨌든 불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지는 않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출가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때 되면 어때요? 알아서 출가할 사람들이 출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제가 출가할 때 누가 저보고 출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계 종단에서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고 출가했는지. 제가 최근에 전에 입적하신 그 법정 스님의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어떻게 출가하게 됐느냐. 법정 스님께서 출가하실 때, 당신은 불교를 하나도 몰랐대요. 우연찮은 기회에 본인이 출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냈고, 이 불교 안에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불교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성제, 뭐 팔정도, 12연기 이런 불교의 기본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서 하나하나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출가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 되면 다 알아서 이렇게 출가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조계 중에 좀 이상해요. 출가하라 이거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망할 징조라고 봅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광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출가자가 늘어나느냐? 아니거든요. 광고를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아요. 돈만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차라리 그 출가 광고할 비용으로 우리 교육을 시켜달라. 승려들 교육을 시켜달라. 사실은 불교가 제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도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도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 이 불교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불교 안에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처님이겠지만, 부처님은 지금 현존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 제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곧 승려들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된다.
그렇다면 이 승려의 삶 하나하나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모범적이어야 되고 믿고 따를만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불교가 좋다, 나쁘다, 강고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냥 승려 모습만 보고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 성철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철 스님의 그 법문 하나로 어때요? 이 대한민국이 쩌렁쩌렁 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철 스님 이후로 누가 있어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저요? 아, 제가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영향이, 아니,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산 속에는 대한민국에 몇 명의 승려가 있다고요? 1만 2천 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1만 2천 명의 승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승려가 없겠어요? 많죠? 많습니다. 산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분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산 속에 많은 수행자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서 많은 사찰들을 가보시게 될 거예요. 또 조만간 육지로 가시죠? 서울 가시죠? 예, 네, 다 참석하시나요? 템플스테이? 예, 네, 그런 데 가보시면 좋은 스님들이 숨어 계십니다. 네,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이 알려진 스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좋은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 불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러모로 지금 현재의 세태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저런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교가 다시 일어설 날이 있을 것이다. 더 크게 부흥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당나라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당나라에 가면 당나라 당시에 세 차례에 걸친 엄청난 불교 핍박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폐불이라고 하죠. 폐불. 불교를 황제가 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불교를 폐하려고 하는 시도는 왜? 왜? 황제가 스스로 믿고 있는 종교는 뭐라고 했어요? 도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교를 부흥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불교를 역으로 핍박하는 상황에 이르러요. 왜 불교를 핍박하느냐?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그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느냐? 도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불교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보게 되면 금강경은 어떤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공사상, 빌공자, 공사상이 불교, 금강경 안에 담겨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앉아계신 우리 보살님 공사상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공이 뭡니까? 공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거사님? 거사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왠지. 한마디라도. 아니에요? 도교를 하는 도교의 허 같은 게. 감사합니다. 뭐가 나오잖아요. 도교로 말하자면 도교의 빌 허자. 그 허와 같은 개념으로서 공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지만. 전혀 다른 거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을 도과의 빌 허자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처음 공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슷한 뭔가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과의 빌 허자 이런 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교 이러한 이해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불교가 폭발적으로 그 교세가 증가하게 되면서 도가를 압도하게 되죠. 도가를 압도하게 되니까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나중에 황제들이 이 불교를 핍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중국에 가보면 지금도 불교 사원도 많지만 그 도교 사원도 많이 있어요. 도관이라고 하죠. 도교 사원은 도관이라고 하거든요. 도가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어디 가면 도가가 많이 있어요? 중국의 그 유명한 산. 네? 뭐 중국의 뭐 황산이라든지 뭐 화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도교가 아주 그냥 득실득실해요. 자, 아까 여기 천 뭐가 나왔는데? 누가? 천 어디요? 태산. 천태산. 중국에 천태산이 있어요. 산이 어찌나 큰지 중국의 이 천태산은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경산 남북도를 합치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천태산 전체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산이에요. 이 천태산은 원래 도가의 산이에요. 도사들이 살았던 산이에요. 그런데 당나라가 일어서기 전에 수나라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 수나라 때 국사를 역임했던 승려가 한 명 있습니다. 지의 스님이라고. 지의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천태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천태지의라고 불러요. 천태지의. 수나라 황제가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이 지의 스님한테 별도의 시호를 하사를 하거든요. 그 호가 지혜로 지자에 사람 그 놈자자 써가지고 사람 자자를 써가지고 지자예요. 지자. 그냥 이 스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에서 지혜하면은 최고 존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부처님이겠죠. 예. 원래 지자는 누구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 거예요? 불가에서 부처인 거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가 너무나 이 스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이 승려의 호를 뭐로 하사한다? 지자로 하사를 한다. 뭐라고 부른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라고 부른 거예요. 이 승려. 그래서 이제 이 천태지의 스님, 천태지자 대사라고 부르는데 이 천태지자 대사는 천태지자 제사는 중국에서의 별명이 작은 석가모니 부처, 소석가라고 불러요. 소석가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각 방면에 천재들이 있어요. 음악하면 음악 방면의 천재. 우리가 음악가 중에 최고 천재면 누가 떠오르세요? 베토벤이 떠오르세요? 모차르트, 베토벤도 천재, 맞아요. 그쵸? 우리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사람 떠오르죠? 그럼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천재, 이러면은 누가 있을까요? 부처님,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일으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천재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슬람교의 그 무하마드,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천재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불교가 이식될 때, 중국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불교를 건립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천태지자 스님 이야기하고 있죠? 지자대사, 그럼 누구예요? 중국의 불교를 건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우셨구나. 지자대사입니다. 네. 지한 스님이 아니에요. 그쵸? 지자대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엉뚱한 스님 얘기를 꺼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자대사는 수나라의 국사였기 때문에 수나라가 역사가 너무 짧잖아요. 3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바로 일어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역사의 가적은 없으나 당나라가 아니라 수나라가 200년, 300년 지속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교는 어떤 불교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천태스님의 불교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중국 불교의 근간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천태스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천태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화엄종도 나오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화엄종이 천태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천태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종도 뭐의 영향을 받느냐? 이 천태스님의 영향을 받아요. 물론 천태스님은 6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종하면 제일 먼저 누굴 떠올려요? 달마스님을 떠오르죠. 달마스님은 언제 사람입니까? 천태스님보다 이전 사람이에요. 5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에서 5세기 걸쳐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태스님은 6세기 사람이에요. 시간 차이가 크죠? 그럼 선불교는 달마스님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온 거니까 천태스님을 논할 것 없이 독자적인 발전의 방향을 거쳤을 것 같지만 달마스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선불교는 전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불교가 중국에서 전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언제이겠어요? 선불교가 확대된 거는, 그러니까 선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거는 양나라 때 달마대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선불교 시작이 돼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확장된 거는 당나라 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마스님, 달마스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 팔 자른 스님 누구예요? 이조스님, 회가스님 있잖아요. 그렇죠? 회가스님이 딱 팔 자르고 가르침을 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가 쓰인 다음에 삼조 스님이 누구예요? 삼조. 삼조 스님이 누구지? 삼조 승차. 사조. 사조 누구죠? 보신, 오조, 홍인. 여기까지 다 모르셔도 되는데, 달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스님은 아셔야 되죠. 여섯 번째 누구예요? 해능, 육조 해능. 들어보셨죠? 이 선불교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육조 스님까지 내려오는 계보가 있고, 이 육조 스님 밑으로 칠조가 있어요, 없어요? 칠조란 말은 못 들어봤죠? 칠조가 왜 없을까요? 선불교에서 칠조가 왜 없을까요? 1, 2, 3, 4, 5, 6 있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불교의 승려가 딱 한 명씩 딱딱 꽂히잖아요. 근데 왜 칠조는 왜 없어요?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 어땠다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 선불교가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훌륭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을 칠조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명을 칠조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 선불교가 그냥 선불교가 아니라 오가 칠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선불교 안에서의 종파로 막 갈래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역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 선불교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자면은 행승 이전까지는 선불교가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 볼 일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록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육조 해능 스님 본인이 적었을까요? 칠조 스님은 없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 경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팔만 대장경 그 어마어마한 법문으로 정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은 누가 적었어요? 부처님이 적었나요? 아니죠? 누가 적었죠? 제자가 남겼죠?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이러했다라고 서로 기억하고 외우고 합성하고 전승하고 전승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역으로 그렇게 전승한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교가 지금 전해질 리가 없죠. 따라서 훌륭한 제자 밑에는 훌륭한 스승 밑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훌륭한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들이 스승의 기록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가 남기는 거예요. 제자가 똑똑해야 돼. 그렇죠? 내가 빚을 보려면 누가 똑똑해야 돼요? 내 제자. 내 제자요? 내 제자가 누구예요? 저희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가 어때야 돼요? 똑똑해야 돼. 그래지 우렴 태조 이성계가 훌륭하니까 용비 어천가를 지어가지고 그 별 볼 일 없는 그 조상들이 다 시호를 받아가지고 다 임금이 됐어요. 그렇죠? 이름상으로 명목성이라도 그렇죠? 제자가 똑똑해야 돼요. 제자가 남기는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물론 육조 해능 스님이 걸출했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 제자들이 어때요? 그 제자들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현양하는 과정에서 육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육조 해능 스님이 살았던 당대에 육조 스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봐도 좋아요. 왜? 왜냐? 육조 스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중국 땅 지도를 딱 펼쳐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당나라 시대의 중국은 지금만큼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땅덩어리예요. 이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서 항상 이 중국 정치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중국 정치의 중심 장안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의 서안. 서안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낙양 이쪽 일대. 그 중국 지도를 펼쳤을 때 그 중앙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예? 아, 그 하면 거기도 다 같은 지역이 되나, 그쵸? 예. 거기가 그 중화 지역. 우리가 그 중원이라고 일컫는 곳이에요, 거기가. 중원이라고 일컫는 그 지역이 중국 문화의 중심지인데, 이게 지도상으로는 사실은 보면 약간 북쪽에 있어요. 북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이 아니에요. 양자강 이남 이쪽이 그쪽이 아니에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활동했던 거는 어디예요? 중국 남부 지방, 강남 지역. 중국 강남 지역 지금으로 하면 어디인 거예요? 강원도 두메산골에 활동했다. 촌동네에서 활동한 거야. 누가? 육조 해능 스님은. 그럼 그 당시 장안을 중심으로 한 이 북방, 중원 지역과 이 북방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스님이 누구예요? 오조 홍인대사의 또 다른 제자, 신수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신수 스님이라는 사람. 이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인대사의 법을 잊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중원 지역과 당시 장안 지역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신수 대사는 당시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한 스님이었던 거예요? 육조 스님이 아니라 육조 스님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신수 대사가 훨씬 더 당시로서는 명망이 있던 스님이었던 건데, 이 스님은 안타깝게도 후대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자를 못 키웠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황제하고 놀아야 되니까 제자를 기르는데 바빴어요. 공부를 못했어. 제자를 기르지 못했어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이제 저 시골 변방에 활동하니까 제자를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이 되면서 결국 이 제자들에 의해서 현양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육조대사라고 일컫게 됐지만, 이건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온 역사가 흘러온 것이죠.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패자의 모습은 그러니까 당시 승자는 일시적으로는 신수 스님일 수 있지만 결과적인 승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는 선부교가 전해져 오기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달마대사는 천태 지자대사보다 먼저 앞선 시기 사람이지만,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을 현양하다 보니까는 누구를 또 현양하게 돼요? 오조를 현양하다 보니까는 사조를 현양하게 되고, 계속 그 계보를 이어가서 누군가는 맥을 닿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 만들어야 돼. 저기 뭐야, 북한 보면은 뭐 김일성이 뭐 백두 혈통이니 뭐니 뭐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육조 대사서 만드는 거예요. 누구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달마까지. 우리가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빨대 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달마스님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먹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실제 선불교가 확대된 거는 육조 해능 이후의 당나라 시기다. 근데 이 당나라 시대의 이 불교의 근간은 그 이전에 수나라 시대 때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이 수나라의 천태 지자 대사가 중국 불교의 근간, 그 골자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로 이제 불교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교 교학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태 스님이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 불교의 뿌리는 역시 또 어디 맞다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 또 한국 불교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불교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한국 불교의 흐름 또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드려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이 지자대사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을 만나면서 불교가 폭발적으로, 이 대승불교가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다고 했어요? 불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가져다가? 도교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져다가 불교를 이해했던 시기가 있었다. 우리가 요즘 파스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뭐 크림치즈 파스타 뭐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이 치즈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즈 무슨 맛이죠? 꾸리꾸리한 맛인가요? 치즈 혹시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 누구나 치즈를 우리는 알죠? 그러나 100여 년 전 사람들은 치즈를 알까요? 100여 년 전 사람들이 치즈를 모릅니다.
그때 구한말 당시에 서양 문물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소설 이런 것들도 막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 소설이 번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치즈 먹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치즈를 몰라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치즈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뭘 먹는데, 치즈를 먹는다라고, 치즈를 치즈라고 먹는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누가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바꿉니다. 그거를. 바꿔요. 다른 용어로 바꿔줘요. 치즈 대신에 뭘 먹는다고 하면 좋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었다. 청국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 이 사람이 하여간 뭐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했다라고 하지 않고 번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번안했다. 번안소설이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치즈를 알지만 당시로서는 치즈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치즈를 소개했다가는 아무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바꿔주는 거죠? 이것처럼 불교가 처음 인도에서 들어왔을 때 자 보세요. 반야신경 외우다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나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인도말 중국 한자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번역을 안 했죠?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되긴 됩니다.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처음 불교를 접한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뿌라지냐? 알아요 몰라요? 뿌라지냐 이러면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런 단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뿌라지냐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뭘로 바꿔요? 지혜 이렇게 바꿔줘요. 뿌라지냐 이러면 반야. 반야는 뭐냐? 아 지혜. 지혜란 단어를 가져가지고 아 이거 지혜란 단어로 바꿔줘 이렇게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근데 사실 지혜란 단어와 뿌라지냐의 단어는 사실은 완벽히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지혜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를 일컫는 단어가 대략 불교 안에서만 여섯 가지 이상이 등장하게 돼요. 무슨 지혜, 무슨 지혜, 무슨 지혜. 그거 다 대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외우고 계시는 반야신경은 누가 번역한 거예요? 천장승이 번역했어요. 천장승 언제 사람이죠? 7세기 사람이죠? 당나라 사람이죠? 7세기 사람이에요. 천장 스님이 반야신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반야신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여러 사람이 반야신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반야신경을 번역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 반야신경 번역본 가운데서 누구 걸 우리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천장 스님 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천장 스님 거를 외울까요? 거기 반야신경 보면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오는데 관자재 보살에도 우리는 사실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관세음 보살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안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근을 하지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이라고 정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발로키테스와라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관세음 보살이라고 외웠지 관자재 보살을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 스님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관세음이라고 불렀던 보살을 관자재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부러 번역하지 않고 그 단어 그대로 갖다 놨어요. 왜? 그 단어 그대로 갖다 놓더라도 이제는 어떻다?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인도 말을 그대로 갖고 와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인도말 범어로 딱딱 끊어가지고 무상정등정각이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동시에 왜 번역을 하지 않느냐? 왜 번역을 하지 않느냐? 중국 사람들이 인도 경전을 번역할 때 번역의 기준이 있었어요. 오종불번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사항은 번역하지 않는다. 원어를 그대로 갖다 놓는다. 여러 가지 그 다섯 가지 오종 다섯 가지 종류의 불번 번역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오종 불번의 원칙이 있다. 그럼 이건 어떤 것들이냐?
단어의 뜻이 동일한 단어가 인도에서 사용하는 그 경전에서 사용하는 인도말 단어가 지금 중국에 동일한 단어가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다 라는 원칙이 있고, 둘째, 비슷한 단어가 있긴 한데 뜻의 범주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고, 셋째, 부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 가치를 존중해서 굳이 번역하지 않고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러한 등등에서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번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번역하지 않아도 이제는 알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나라 누구? 현장 스님이니까, 이게 7세기니까. 자,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얼마가 흘렀어요?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20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서력기원 1세기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에는 불교가. 그 이전에부터 이미 불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그러면 현장 스님까지 대략 65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요.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현장 스님이 반야신경을 번역하기까지 6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6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현장 스님께서 모든 경전을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현장 스님께서 모든 경전을 새롭게 번역을 해요. 그 경전, 그 새롭게 번역한 그 경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새로운 번역이기 때문에 신역이라고 하죠. 신역이라고 해요. 그럼 현장 스님 번역 이전은 뭐라고 할까요? 구역이라고 하죠. 구역보다 더 오래된 번역은 뭐라고 할까요? 그걸 고역이라고 해요. 고역. 옛 고자를 써가지고. 아주 옛날 초기 번역을 고역이라고 해요. 고역. 그 다음에 4세기에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나오죠. 제가 저 개인적으로 불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인데, 구마라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세기 사람인데, 4, 5세기 거쳐가지고 그 서역 사람이에요. 서역 사람이고 부자국 출신으로서 이름이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인데 우리가 라집삼장이라고 많이 줄여서 불러요. 이 라집삼장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번역을 많이 하셨죠. 이 라집삼장 스님께서 번역한 경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는 금강경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법화경 같은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강경은 현장 스님도 다시 번역을 했고, 또 법화경 역시 현장 스님이 다시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의 새로운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고 읽기 쉬웠다는 거예요. 읽기 쉬웠다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 한문이지만 그 당시 이 중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또 글을 지을 때 글자 수를 네 글자, 여섯 글자, 네 글자, 여섯 글자, 이 글자 수를 맞춰가지고 글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시를 지을 때도 5원 절구면은 다섯 글자로, 7원 절구면은 일곱 글자로 글자 수를 딱딱 맞추죠. 그러면서 그 안에 리듬감을 부여하죠. 이 리듬감에 맞춰서 글을 써야지만 어때요? 읽기가 편한 거예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마라집 스님은 그 중국인의 리듬감에 맞춘 번역이 이루어졌고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장 스님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인도말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글자 수나 리듬감이 어떻게 돼요?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스님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본은 아주 정밀하게 번역은 됐지만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했다.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이 선택됐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과 우리가 현장 스님 번역본을 이제 섞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은 뭐예요? 그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번역일 때 구역이라고 그래요. 현장 스님은 신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역과 구역이라고 말하고,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옛날 거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 옛고자 고역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아,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게 되면 말이죠. 구마라집 스님도 3장 법사예요. 라집 3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현장 스님도 3장 법사입니다. 서유기의 주인공은 현장 스님으로서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3장 법사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손오공이 늘 장난치면은 3장 법사가 신통력으로서 손오공을 혼내켜주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에 이거 뭐예요? 이 링, 고리, 그걸 막 조여가지고 삼장법사. 그래서 우리가 삼장법사 하게 되면은 이 삼장법사를 이게 법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삼장이라는 스님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삼장은 법명이 아니죠. 삼장은 뭐예요? 법명이 아니고 누가 삼장이에요? 구마라집 스님도 삼장법사고 라집 스님도 삼장법사고 그 밖에 기타 중국의 수많은 삼장법사 스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이분은 왜 삼장이죠? 이런 분들이 왜 삼장이에요?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일컬을 때 경장과 율장과 논장이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처님 말씀을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뭐가 있어요? 팔만 대장경이죠. 대장경이 있어요. 대장경, 장경이 뭐예요? 장경, 장이 뭐예요? 장자가 뭐예요? 무슨 장이에요? 고집 장자, 비일장자는 고집, 고집이 뭐예요? 창고란 뜻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경전을 창고에 비유를 해요. 창고는 많은 물건을 다 이렇게 담아놓을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수납할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수납되어 있는 게 뭐예요? 경전이죠? 부처님 말씀이 수납되어 있는 그 곳이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뭐에 비유해요? 창고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경전을 뭐라고 불러냐면은 고집 장자에다가 경전 경자를 써가지고 장경이라고 불러요. 경전을 장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분량이 워낙에 거대하죠? 그러니까 무슨 장경이에요?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대장경. 근데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그 대장경은 그 경판 그 납장의 개수가 8만 장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8만대장. 원래 명칭은 8만대장경이 아니죠? 이건 별명이고 원래 명칭은 제조대장경이에요. 고려 때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처음 고려에서 만든 대장경이 1차로 불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그때 다시 만든 대장경이 해인사 8만대장경. 그래서 제조대장경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은. 그게 8만 장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8만대장경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장경, 이 대장경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구성물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파트, 부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건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규칙을 정해놨죠. 그럼 규칙을 모아놓은 부분,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을 경장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을 모아놓은 부분을 율장이라고 해가지고 경장과 율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장과 율장이 그냥 보기에는 어려우니까는 후대 학자들이 후대 스님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해설서를 만들었죠. 경장과 율장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 해설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논장이라고 하죠. 논장, 해설서를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 율, 논을 합쳐가지고 삼장이라고 하죠. 삼장이라고 하고 이 삼장에 통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삼장 법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장에 통달한 사람들을 삼장법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장은 법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은 성철 스님 이게 법명인 것처럼 삼장법사 이러면은 아 삼장이라는 법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삼장에 통달한 법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대승불교는 경전이 많죠? 대승불교는 어떤 불교예요? 전 세계 불교를 딱 보면은 이제 중국, 일본, 몽골, 티베트, 뭐 한국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북방 지역으로 전승된 불교가 있잖아요. 이 북방 지역으로 전승된 불교를 우리가 지역적인 이름에 따라서 그대로 뭐라고 불러요?
북방 불교라고 부르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남쪽에 스리랑카라든지 뭐 미얀마라든지 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저기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 이 남쪽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 남쪽으로 전파된 불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남방 불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크게 봐서 불교는 크게 봐서 북쪽으로 전승된 북방 불교와 남쪽으로 전승된 남방 불교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배워 오기를 북쪽으로 전승된 불교는 대승 불교라고 불러왔고 남쪽으로 전승된 불교는 소승이라고 불러왔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더 이상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불러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불러요. 왜냐면은 남쪽 불교는 자기들 스스로 소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상좌부 불교라고 해요. 남방불교의 신도들과 남방불교의 승려들은 자기 스스로를 부르기를 상좌부 불교다라고 불러요. 상좌가 뭐예요? 상좌가. 윗자리에 앉아있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윗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인 거예요, 사실은? 수승한,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전수받은 이런 수승한, 뛰어난 제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상좌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를 상좌부 불교라고 불렀다. 그럼 역으로 자기 스스로를 상좌부라고 불렀다면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류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불교가 인도에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갈 때 핵심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 초기 핵심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상좌부였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상좌부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반하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승려들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임멸하신 이후에 100여 년 정도가 지나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율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교의 교단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르니까 교단이 나뉘겠죠? 분열이 되어 나가겠죠? 분열이 되어 나갈 때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이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럼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좀 유연하게 폭넓게 해석해보자라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어디가 많았겠어요? 전통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은 늘 항상 소수인 거예요. 네. 그 소수파들이 상좌부 불교 쪽으로 흐르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가 새로운 흐름의 불교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불교 교단이 막 쪼개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진보 쪽 입장 계열의 승려들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훗날 우리가 대승이라고 불리는 입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대승. 그래서 이제 이 대승 불교 쪽으로 이제 북방 불교로 쭉 전해져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중국 불교가 대표적으로 대승 불교고요. 그 다음에 티벳 불교도 대승 불교죠. 네, 티벳 달라이라마 스님 계신 이 티벳 불교도 이제 대승 불교고요. 우리나라 당연히 대승 불교고요. 일본 대승 불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 몽골 그쪽도 이제 불교가 있죠. 거기 대승 불교고요. 이렇게 북방 계열은 다 대승 쪽으로 흘러갔어요. 여기서 이제 대승 쪽은 처음부터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경전 전승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남방 쪽에서는 경전, 무엇을 부처님 경전이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입장이 어때요? 입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편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남방 불교에서 보고 있는 남방 경전, 그 다음에 이 북방 대승 불교에서 보고 있는 이 북방 경전은 서로 어때요? 서로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달라요. 남방 경전은 분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 미얀마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보고 있는 경전들, 그 경전들을 우리가 니까야라고 부르거든요. 들어보셨죠? 니까야라고 한다.
남방불교 경전을 니까야라고 불러요. 니까야의 뜻은, 니까야란 말은 무슨 뜻이죠? 모았다라는 뜻이, 모았다. 니까야란 단어 자체가 이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둔 것,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남방 경전의 이름이에요. 말씀의 모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의 모음. 이게 남방 경전의 이름이에요. 니까야. 분량이 많지 않아요. 분량이 많지 않아요. 이 니까야에 상응하는 북방의 경전이 있어요. 상응되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되는, 이른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방에는 아함경이라고 불리는 경전의 묶음이 있어요. 아함, 아함. 이게 원래 인도 말로는 아가마라고 부르는 건데, 아가마라고 하는 건데, 이 아가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전승되었다, 전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마,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아가마, 전해졌다. 뭐가 전해졌다는 건가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그래서 니까야는 모았다는 거고, 아가마는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다 의미가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내용도 보면 둘다 어때요? 90%가 서로 동일합니다. 근데 북방 경전은요, 이 아가마 외에도 다른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른바 대승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암송하고 있는 반야심경, 많이 읽고 계시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승만경, 유마경, 이런 경전들은 남방에는 없는 경전이에요. 북방에만 있어요. 남방에서는요,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북방에서는 반드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깨달은 자, 성인에 준하는 사람이 설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본다? 그걸 경전으로 보고, 그걸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경전이 어떻게 돼요? 점점 경전이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북방 경전은. 그래서 북방경에서는 지금처럼 8만 대장경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대장경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남방경전, 니까야 같은 경우는 한 30년 외울라 치면, 30년 딱 붙잡고 외울라 치면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웁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그 니까야 경전을 다 외우는 삼장법사가 있어요. 남방에는 삼장법사가 있어요. 니까야를 다 외웁니다. 한 30년, 40년 공부해서 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출가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살, 50살 돼가지고 삼장법사가 되는 거예요. 삼장법사가 되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그 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경장과 율장과 논장 세 개를 다 외우면 삼장. 두 개만 외우면 경장과 율장만 외웠다. 그러면 뭐예요? 두 개만 외웠으니까 이장법사죠. 이장법사 있어요. 이장법사가 있어요. 경장만 외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만 외웠으면 일장법사겠죠? 일장법사가 있습니다. 일장법사, 이장법사, 삼장법사가 있어요. 삼장법사는 이 남방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채 10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장법사, 일장법사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많아집니다. 그럼 삼장법사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삼장법사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다른 삼장법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딱 이제 시험을 한달 정도 봅니다. 내가 다 외운 것 같아. 니까를 다 외운 것 같아. 그럼 이제는 삼장법사 다 신청해가지고, 나 이제 삼장법사 시험 볼래. 그럼 이제 딱 가요. 그럼 이제 다른 삼장법사들 앉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첫째 날, 딱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번 외워보자. 그러면은 딱책 덮고 딱 이제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삼장법사가 딱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딱, 그렇지. 그래. 오케이. 오늘 통과. 다음 날, 이튿날. 자,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외워볼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경전에 다 외워서 다 암송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삼장법사 칭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삼장법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방에는 그런 삼장법사가 있어요, 없어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못 외우죠? 그래서 북방에서 말하는 삼장법사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 외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전을 갖다 대든지 간에
그 경전의 의미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3장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남방 3장이 어려워요? 북방 3장이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렵겠지만, 좀 이거 한번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내 생각에는 남방 3장 법사가 더 어려울 것 같다면 손 들어보실까요? 한 번에 손 드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내볼게요. 남방 3장 법사가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한 너댓 분 계시네요. 북방이 어렵다. 북방이 어렵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네? 10명도 안 된다니까? 네네네. 뭐가 어려운지는 저도 안 해봐서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 나온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90% 이상이 북방 3장 법사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떤 통합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사과 하나가 있어요. 바나나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와 바나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장의 사과 사진, 원숭이 사진, 바나나 사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데, 바나나 사진, 사과 사진, 원숭이 사진 세 장 갖다 놓고, 비슷한 것, 서로 묶일 수 있는 것 중에 묶어봐라. 라고 하면은, 자, 한국 사람들은 뭐랑 묶겠어요? 원숭이와 바나나.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한 세트로 묶는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서양 사람들은 사과하고 바나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야! 바나나도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이니까는 당연히 과일과 과일을 묶어야지 어떻게 과일하고 원숭이를 같이 묶어놓냐?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얘가 바나나 좋아해. 야, 원숭이하고 바나나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잖아. 원숭이가 바나나 과일 먹냐? 아니 사과 먹을 수 있는데 통상 우리 관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서양 사람들 분석적으로 이거는 과일이고 이건 과일이니까. 그 각각의 그 개체별 그 존재의 특성을 보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개체와 개체의 뭐를 본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본다는 관계성을 본다는 거예요. 북방 3장 법사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는 그 일환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경률론 3장에 대해서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외우진 않더라도 내가 이거 다 외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을 다 읽어보셨나요? 그렇지만 어떤 소설을 들이대도 한국 사람이면 다 읽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설이든 다 읽어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훈민정음 한글을 알아야 되고 그 가나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그다음에 발음체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단어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다 누적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다 누적되어 있어가지고 소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맥락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지금 몇 시예요? 8시 5분이잖아요. 5분 쉬었다가 10분을 드리고 싶지 않으면 10분 안 되고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 문화재 해설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사찰에 관련된 공부, 또 불교에 관련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부하실 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제외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저의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듣고 가시면 되고, 대신 제가 좀 이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몇 문제 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디 가나.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제2외국으로 프랑스어를 배웠거든요. 저희 프랑스어 선생님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이제 저희 때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제2외국어가 시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수업 자체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제외고 수업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신 평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봤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 기말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찍어주세요. 그럼 이제 교재가 쭉 나오는데 교재 내용이 많으니까는 다 못 찍어주고 몇 문제만 이제 찍어줍니다. 뒷부분에 보면 거기 이제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문법 구조랑 핵심 문법 사항이 이게 각 과마다
10개 정도씩 정리가 돼 있어요. 각 과마다. 보통 시험을 보통 한 5과 정도 시험을 보니까 숙지해야 될 문법 사항이 한 5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찍어 주십니다. 자, 1과 1과에 자, 동그라미 친다. 자, 1번, 4번, 7번. 이 세 개를 잘 봐야 돼. 그다음에 넘어가요. 그럼 이제 막 체크하잖아요. 1, 4, 7번. 오케이. 다음 2과. 자, 2과에서는 자, 2과에서는 여러분 짝수를 중심으로 봐. 홀수는 홀수는 말고 짝수 중심으로다. 2, 4, 5, 6, 80 이렇게 본다. 다섯 개 알았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고 다음 이렇게 다 체크를 해요. 그 이제 다섯 개를 다 체크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책을 덮잖아요. 딱 책에 다 덮었어요. 덮었는데 아 빠뜨린 거 있어. 다시 자 1과 다시 내 아까 1, 4, 7 했잖아요. 1과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빠졌어요? 자 체크한다. 자, 2번, 3번. 그럼 나중에 체크하면은 다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찍어준 거예요? 안 찍어준 거예요? 안 찍어준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쁘다. 제 고등학교 때 불어 선생님이 아 이제 그 선생님 이제 잊혀지지도 않네 정말. 아.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불어 선생님이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어 선생님은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불어 그거 뭐 얼마나 뭐 나와요? 아베세대 뭐 이런 알파벳 그거 지금 나오고 뭐 꼬망 딸내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니까는 50분 동안 수업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50분 수업하면 45분을 본인 연애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연애사를. 그럼 이제 남자 고등학교니까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저희는 아싸 오늘 수업 땡쳤다 이러고 45분 동안 굉장히 수업 딱 들까다 나 이제 5분 남았다 이제 수업 나가야 진도 나가야 이러고 5분 동안 막 판사를 해요. 5분 동안 자기 혼자 막 판사하고 딱 나가버려요. 그럼 나머지 쉬는 시간 10분 동안 환상을 또 적어야 돼. 쉬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에 1년 동안 가까이 지속이 됐거든요. 불어 제대로 발음이나 한번 해본 적이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말쯤 되니까 교생 선생님, 불어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딱 불어 교생이 딱 오시더니, 자, 여러분이 그동안 불어를 좀 많이 배웠을 텐데, 한번 좀 읽어볼까? 막 이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자, 반장, 뭐 누구, 뭐 주번 누구 딱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딱 걸린 거예요. 야, 이 불어. 우리 발음 모르는 게 어떻게 그냥 막 읽었어. 분명히 많이 틀렸죠.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이제 눈치 챈 거예요. 아 얘네들 상태를 그래서 딱 그래 잘 읽었다. 그 다음에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시켰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시기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찍어드리진 않겠어요. 나올 것만을 찍어드리죠. 무슨 말인지 제가 시험 문제 출제 위원도 아닌데 나올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출제 위원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출제 위원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저거는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대승불교인데 이제 전반부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터치하지 못했어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대승불교라는 흔히들 말할 때 한국 불교적인 상황에서의 대승불교란 뭘 말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적인 상황에서의 대승불교는 1차적으로는 중국 불교예요. 1차적으로는 중국 불교예요. 여러분들께 사찰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찰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 그 문화가 다 어서 흘러드는 게 사실상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다 형성된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름이 뭡니까? 이건 장삼이라고 하죠. 얘는 장삼이라고 해요. 이 옷은 뭐예요? 이건 가사라고 하죠. 원래는 이 가사만이 부처님 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요것만이 부처님 옷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가사,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계를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삭발 득도 할 때, 이 가사를 나중에 받거든요. 이 가사는 어떻게 받아요? 정대하고 받죠, 정대. 정대가 뭐예요? 정대. 이마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네, 이마 위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 가사를. 가사를 입기 전에 정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입고, 가사를 벗을 때도 벗고 난 다음에 정대를 하고 이제 이 가사를 한쪽에 모셔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것만이 옷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한국 불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의 기후 환경 속에서 이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 옷 입고 다니면 얼어 죽죠, 네. 겨울에. 그러니까는 안에 이제 덕지덕지 막 뭘 껴 입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들이 이런 옷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옷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이것도 중국에서 넘어온 옷이에요. 중국어도 흉내낸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예. 네. 가사 여기 보면 여기 단추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단추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벗겨지죠? 원래 이 단추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이거 없는 겁니다, 단추가. 가사는 원래 한 조각의 커다란? 하나의 커다란? 천조각이에요. 길죠? 이거 길이를 한번 보셨어요? 길이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긴지? 아, 그럼 한번 좀 도와드려야죠. 좀 나와보세요. 아무나 한번, 아, 어느 분이나 나와보세요. 자, 이거 길이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는 것도 참 공부죠? 그 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길죠? 인도 스님들은, 남방불교 스님들은 이거보다 더 깁니다. 몸을 더 감아야 되니까 이거의 1.5배 정도가 더 길어요. 우린 그나마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네모난 천조각이잖아요. 이걸 이제 몸에 감고 입는 건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길잖아요. 이 접는 것도 골치 아파요, 이게. 그쵸? 네. 자, 이렇게 접어요. 그럼 이제 다 선이 가 있잖아요. 하도 많이 접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접었다니까? 자,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렇게. 이 접히죠? 예. 그럼 이제 줄어들죠? 그럼 다 접었어요. 자, 접었어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은 이거를? 아, 그렇죠. 이렇게 딱 이마 위로 올립니다. 원래 머리 위로 올리는, 사실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이렇게 모셔둬요. 아, 이게 부처님 옷이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게 옷이기도 함과 동시에, 바닥에 깔고 앉으면 뭐예요? 이게 자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바닥에 깔고 앉는 거를, 불가에서는, 물론 방석도 맞는데, 바닥에 깔고 앉는 거를 불가에서는 좌복이라고 해요. 방석은 네모났기 때문에 방석이에요. 모방자를 써서. 근데 바닥에 깔고 앉는 거는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래서 바닥에 깔고 앉는 옷이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좌복이라고. 좌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자복인데, 바닥에 깔면 자복이고 입으면 옷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약서화 돼가지고 가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중국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다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중국 불교만은 아니죠. 티베트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도 받았습니다만, 동시에 인도 불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이 티벳이라고 한 나라는 7세기에 불교가 들어가요. 1세기에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한반도는 4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티벳은 7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여요. 굉장히 늦죠? 이때 티벳은 선택을 합니다.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티벳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중국 불교냐 인도 불교냐를 선택한다.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여러분들은요? 인도. 왜 인도죠? 부처님 나라. 아, 부처님 나라니까? 근데 티벳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중국이 더 가까워요. 인도와도 사실은 지도를 펴보면 붙어는 있지만, 붙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 문화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중국하고 훨씬 더 가깝고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티벳이 원래는. 지금은 나라도 없지만서도. 그럼 당연히 어느 불교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국 불교 당연히 티벳에 먼저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도 불교도 전파가 되죠. 근데 이제 인도 불교는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밀릴 수밖에 없죠, 인도 불교가. 이 상황에서 인도 불교가 나을까, 중국 불교가 나을까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단과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단을 불러서 서로 대론을 하게 합니다. 어느 불교가 더 우수한지를 직접 너희들이 보여줘라. 이 대론에서 승리한 불교를 우리가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를 논파하고
이 티벳 왕의 마음을 인도불교가 사로잡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티벳은 인도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지금 이제 티벳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벳 문자가 인도말 버머 문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인도말 버머를 가져다가 그 티벳 문자를 나중에 만든 거거든요.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벳은 인도불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인도불교, 중국불교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우리 환경 속에서는 중국불교를 먼저 떠오르지만 중국불교가 아니어도 대승은 얼마든지 상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 대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아닌 기타 다른 불교. 오늘날 입장에서 자,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북방불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북방불교와 그거에 대비되는 게 남방불교죠? 네, 자, 그러면 이 남방불교라고 하는 것과 북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일단 경전에서 차이가 나죠. 네, 경전의 분량에서 차이가 나요. 두 번째, 또 뭐가 차이 날까요? 수행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수행은 어떤 게 대표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는 것도 수행이고요. 절하는 것도 수행이고, 경전 이렇게 베껴 쓰는 거, 사경하는 거 수행이고, 염불도 수행이고, 참선도 수행이고, 다 수행인데 한국은 뭘 제일 중요시 하나요? 명상 수행, 참선. 그렇죠? 참선을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삼고 있죠? 남방불교는요? 남방불교도 마찬가지로 참선이에요. 다만 그 참선의 형태가 다르죠? 남방불교에서 이른바 참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위파사나라고 부르는 형태의 수행법이 있어요. 아마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은 그 이전에, 자,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 다 보셨나요? 궁에 나오는 드라마? 거기 보면 관심법이라고 이런 거 나오는데, 관심법 보셨나요? 관심법이 뭐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독심술처럼 이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뭐 들여다보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본다는 건데, 본질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요?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 그걸 관법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관법이라고 해요. 관, 볼관자를 써서 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분주하게 움직이죠. 마음은 늘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쉽게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쉽게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들여다보려면 마음이 고요하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야지만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쉽겠죠. 그러면 마음을 보기에 앞서서 가라앉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가라앉히는 작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는 그칠 지자를 쓰는데, 그칠 지자를 쓰거든요. 그칠 지. 들여다보는 건 관이라고 했죠. 관법. 그치는 거는 지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이 그친 이후에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지관 수행이라고 하죠. 이 지관 수행할 때 마음을 그치는 거를 남방에서는 사마타라고 부릅니다. 남방말로, 빨리어로, 남방 경전의 언어인 빨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있어서 마음을 그친다, 그러니까는 멈추게 한다, 그친다, 잔잔하게 한다, 이런 뜻을 그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보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부릅니다. 남방의 수행을. 남방 수행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이거를 한자 문화권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관수행이라고 불러요. 지관수행이라고 불러요. 이 지관수행은 원래 중국 불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국 불교는 발전 과정에서 지관수행을 버리고 새로운 수행 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이른바 간화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화선은 뭔가요? 화두를 그렇죠. 화두를 관하는 거예요. 화두를 계속 관찰하고 화두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화두는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화두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럼 화두는 뭐예요? 화두. 말씀하자에다가 머리 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말머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두자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두자는 특별한 우리가 주전자 이 자자가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자는 물건에 붙는 명칭일 뿐이지 실제 아들이 아니에요. 주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주전자가.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화두도 이 두자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이 말씀 화자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근데 그냥 말씀은 아니고 어떤 말씀? 특정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특정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그거를 화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무엇이든 의문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화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화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거, 성철 스님께서 많이 쓰셨다는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죠. 앞뒤 그냥 거두절멕은 이목고라고,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심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말을, 이목고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지금 의심이 났다! 라고 한 분이 혹시 계신가?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해서 이때 이것이 지칭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그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죠, 일단. 아니,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대상을 일단 알잖아요. 그런데 이목고에서 이가 가르치는 대상 자체가 일단 뭔지 모르잖아요. 그 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부터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으니까는 답답하고 이게 뭘까라고 궁금하게 되고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뭐가 된다? 화두가 될 수 있다. 나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이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화두라고 한다. 대표적인 화두 중에 또 판치생모라는 화두도 있어요. 판치. 판자떼기 이빨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치아 중에 판자떼기 이빨이 뭐예요? 판자처럼 생긴 이빨이 뭐예요? 앞니. 앞니가 판자떼기처럼 넓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니를 판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모, 날생자, 털모자. 앞니빨에 털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묻기를 네 앞니빨에 털이 나는 이치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무슨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의심이 들면서, 저게 그럼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계속 의심이 들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되는 거고,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그냥 헛소리 한 거겠지. 이래버리면은 나한테는 화두가 아닌 건데, 이 판치 생모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화두로 많이 사용하는데, 무자 화두도 많이 쓰죠. 없을 무자. 그냥 없을 무자 하나만 계속 본다는 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화두가 되는 건데, 이런 화두를 가지고서 수행하는 방식이 중국에서 개발이 되죠. 원래 인도에서는 없던 방식인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개발된 방식이에요. 그것도 송나라 이후에, 10세기 이후에,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은 이후에 새롭게 개발된 방식인데, 나중에 중국 불교는 다 이 화두를 공부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흐르게 돼요. 다르죠? 남방 불교는 지관 수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남방 불교는 지관 수행을 하고, 북방 불교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방 불교는 뭐요? 북방 불교는 지관 수행하는 방식으로, 선불교를 놓고 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는 경전상의 차이점도 있고요. 수행상의 차이점도 있고 부처님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차이가 없는 건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골자는 뭐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예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여기에 중도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안에 이미 중도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진 않아요. 굳이 포함하면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중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불교는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성제를 가르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뭐예요?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좋은데, 뭘 깨닫는 겁니까? 사성제, 팔총제, 12연기를 배워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해탈, 모래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래타, 그게 나와야죠. 예? 네? 아시는 분? 없어요? 바르게 사는 거요? 그럼 불교 아니어도 되잖아요. 바르게 사는 거 불교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에서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를 아는 거냐면은 결국은 무아죠. 그렇죠? 불교는 무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무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아를.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무아를 아는 거예요. 이건 공통되는 거예요. 무아. 무아. 없을 무자? 나. 나자. 그럼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아는 무슨 뜻입니까? 무아는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대답을... 제가 무서우세요? 아니, 네? 제가 무서워요. 제가, 아, 저 자신이. 제가 왜 자꾸 여쭤보시는지 아십니까? 좋아하시니까. 대답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더 좋아하시라고. 자, 무아는 뭐죠? 번뇌를 떨치는 거라고. 아니, 번뇌를 떨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무아. 모르겠어요. 자, 무아는 내가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한자로는 내가 없다 이렇게 적히긴 하는데 없을 무자 나 아자라고 적혀 있는데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거산 아까부터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계속.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실체가 없다. 아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나 아자라고 적혀있지만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인도말 아트만의 번역어예요. 아트만. 인도말의 아트만. 인도말의 아트만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실체, 실체. 실체. 인도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라 원래 인도의 종교 신두교 있잖아요. 자, 인도 신두교 있잖아요. 신두교. 인도 신두교, 신두교 사람들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쪼개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 쪼갰을 때 변치 않는 무엇이 나한테 있어서 그 변치 않는 무엇이 뭘 한다? 윤회한다. 그 변치 않는 무엇이 윤회를 하는 거다. 그 변치 않는 것이 윤회한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건 아니야. 변치 않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 실체는 없어. 무아. 실체는 없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허망을 깨는 거거든요. 불교는 그걸 깨는 거예요. 불교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실체 없음. 실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실체 없음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불교는 뭘 가르친다고요? 실체 없음. 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고 다른 종교는 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누가 천국에 가요? 나의 이 변치 않은 실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을 버리고. 다른 종교는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그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라고 하는 교리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윤회는 뭐가 윤회? 그럼 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데 뭐가 윤회하냐고 물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아니, 실체가 있으면 그 변치 않는 무엇이 윤회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윤회가 설명이 일단 되겠죠. 근데 그럼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윤회하는 거지? 뭐가 윤회하는 거지? 윤회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거기까지 우리가 갈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윤회는 상속 전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해요. 상속 전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 말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상속 전변. 그쵸? 상속이 뭐예요? 상속.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상속이지만, 부모님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상속이지만, 무언가를 전해받는 게 다, 자, 내 몸도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죠? 태어났을 때 보살님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쵸. 그쵸.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큰일 나요? 아니,
아, 지금 보세요. 상당히 아름다우신데 무슨 말씀을.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 제가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갓난아이가 점점 커져. 자, 한 살 때 갓난아이와 열 살 때 갓난아이, 그 아이는 같은 아이라고 보면 사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애죠? 네.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네. 그 애도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죠? 네.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라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네. 나이만 들었을 뿐, 외모만 늙었을 뿐. 근데 30년 전에 그때 당시 나의 생각과 지금의 나의 생각은?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르죠? 네.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엄밀하게 따지면 달라요. 지금 지안이라고 하는 저를 만난 여러분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죠? 네. 자,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멸하고 있다. 찰나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순간에 다 소멸했다가 또 찰나라고 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다시 생성되고 찰나찰나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불교에서 설명을 해요. 이때 찰나소멸하고 찰나생성될 때 전찰나에 소멸된 것과 후찰나에 생성된 것 사이에 아주 극히 짧은 시간 차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책상이 100년, 1000년 여기 있을 거 아니죠? 네. 1만 년이 지난 뒤 이 책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그라져요. 썩어 없어졌겠죠? 네. 왜 썩어 없어지죠? 이 책상도 변하죠? 네. 근데 지금 이 찰나 이 책상이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책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극히 짧은 순간이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책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죠. 우리 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전 찰나와 지금 찰나 내가 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그 사이에 개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작은 변화가 계속 개재가 되면서 그 변화가 누적된 결과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상속. 자, 전 찰나와 후 찰나가 상속해 나가요. 10살 때의 나와 11살 때의 나가 11살 때의 나는 10살 때의 나의 모습을 이어받습니다. 상속하는 거죠. 상속하는 가운데 미세한 변화, 전변. 변화라고 해요. 변화, 전변. 미세한 변화가 개입돼요. 그게 뭐예요? 그 미세한 변화가 개입됨으로써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그게 상속 전변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그걸 상속 전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상속 전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도 윤회가 된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도 된다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대충 알 것 같죠? 네. 그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곤란해져요. 대충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느낌이 좀 오는데?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 제가 지금 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설명까지는. 보통 이런 설명이 안 가요. 평생 절에 다녀도. 이런 설명이 안 가. 왜냐면 알려고 안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누가 묻지도 않잖아요. 묻지도 않은 걸 가르치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묻지 않은 건 안 가르쳐줘요. 왜요? 가르쳐줘봤자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모르니까 말할 필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던져주는 거예요. 불교는요. 네? 원하는 거. 다음 생에 복을 받고 싶다? 복 받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보시해라까지 알려주는 거지. 다른 거 뭐 공부하고 뭐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진전된 사람한테는 그 진전된 무언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상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때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더 발전하고 싶으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물어보셔야지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이상의 것은 어차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설명해 줘도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가브리 부처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불교는요, 윤회를 바탕으로 성립된 종교예요.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신두교건, 자이나교건, 무슨 교건 간에 다 윤회를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다만 그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 불교가 탁월한 거는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서라도 윤회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불교에 뛰어난 점이 있고, 다른 종교에서 윤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교는 번뇌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번뇌를 깨는 거잖아요. 번뇌를 왜 깹니까? 번뇌를 왜 벗어나려고 하죠? 단순히 행복해지려고요? 아닙니다. 윤회를 벗어나려고 번뇌를 벗어던지는 거예요. 윤회를 말하지 않아도 윤회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일부 스님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결단코 아니에요. 불교는 확실히 이 윤회의 근간에 두고서 그걸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윤회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교가 성립되지 않아요. 불교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시종일관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빼면은 불교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윤회를 빼면은 인도의 그 어떤 종교도 존립할 수 없어요. 윤회는 당연히 있다고 가는 거예요. 있다고 보고 가는 거예요. 윤회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회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윤회를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모든 수행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수행자가 다음 생을 받지 않을 거라고 수기를 줍니다. 부처님이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윤회에서 넌 벗어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낭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요즘 근래 유튜브에서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네. 모든 불교학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건 대답이 동일하게 나와요. 특정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걸 들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불교 서적을 다 찾아보세요. 모든 불교 서적을 다 찾아보세요. 윤회가 언급되지 않은 불교 서적은 없습니다. 예. 확실하죠? 예. 다른 논란이 없을까라고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점 말씀드리고. 자, 그럼 대승불교에서 뭐를 설명, 모든 불교가 대승이건 소승이건 뭘 설명한다고요? 뭐를 설명한다고요? 아, 시간이 너무 없네. 자, 아닙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좀 한 장씩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시험지를 제가 지금 드리니까. 자, 지금 이제 윤회 질문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특정 스님이나 특정 개인이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윤회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여러 가지 교리 사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윤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윤회를 전제해 두지 않고도 불교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제가 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오늘 한 시간 하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리질 못했어요. 자, 이제 앞에 지금 잠깐, 칠판을 잠깐 봐보십니다.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림 몇 개가 그려져 있냐면은, 10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10개가. 여기서 이 그림은 10바라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바라밀도라고 하는 것인데, 나눠드린 프린트물 1번을 보시면은 상자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10바라밀을 그려놓고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빈칸을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10바라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10바라밀 이전에 6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안 배웠군요. 6바라밀을. 아, 전 배웠다는 전제 아래 10바라밀이 들어가시는데, 대승불교의 수행은, 크게 봐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립을 합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은 6가지로 정립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이 그림의 제일 처음 시작은 이 동그라미 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만월이라고 해요. 만월. 달이죠, 달. 만월입니다, 만월. 둥근 달. 이건 보시를 상징해요, 보시. 배품.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내가 가득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 그게 뭐 물질적이 됐건, 정신적인 것이 됐건 간에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거 만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건 반월이거든요. 초승달처럼 그려놨는데, 반월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반월은 앞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제대로 점점 만월을 향해서 나가겠죠? 채워져 나가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건 보시, 이건 지게. 아이고, 이게 막 움직이는구나. 이거 지게. 자, 이거는 지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나의 이 수행의 복덕을 채워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게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인욕, 인욕. 참을 인자, 욕될 욕자. 욕됨을 참는다. 어려운 환경과 고통, 고난을 참아내는 거다. 참는 수행. 참는 수행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거든요. 참는 수행을. 그렇죠. 세 번째가 이게 인욕이에요. 이게 인욕입니다. 이게 인욕. 인욕인데 이게 무슨 모양인지 좀 애매하죠? 이거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말굽자석이라고 하는데 말굽자석은 아니고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신발입니다. 신발. 집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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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신발. 이 동그란 날. 신발 앞부분 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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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에서 이 신발이 어떤 거예요? 신발이 가장 험난한 환경을 디딛고 서는 이 발. 이 발을 보호하고 있는 이 신. 이 신이 거친 땅바닥을 다 헤집고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짓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발을 인욕의 상징이라고 봐요. 이게 인욕이에요, 인욕. 그럼 보시, 지게, 인욕. 그 다음에 여기 X자처럼 보이는 거, 이 꽃 모양처럼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자, 이거는 네 번째 수행인데, 첫 번째 수행은 보시, 두 번째 지게, 세 번째 인욕. 그 다음에 이거는 정진이거든요, 정진.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하세요. 정진, 정진. 정진, 노력, 노력, 수행. 정진, 수행. 정진이 네 번째인데,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이거 뭐를 지금 형상화시킨 걸까요? 정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물일까요? 만월, 반월, 집신, 별? 아, 별. 좋아요, 별. 물론 별은 아닌데. 별, 아이디어는 좋아요. 별은 아니었어요. 자연?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이에요? 꽃? 꽃하고 정진하고 관계가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죠? 열심히 열심히 이게 꽃을 피워내는 그런 모습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쵸? 이 꽃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게 연결하기 좋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좋아요. 이거는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가 딱 자기 갈 길 가잖아요. 딱. 그쵸? 정진. 가위예요. 가위처럼 안 보이는데 이게 가위예요. 가위라고 하니까 가위처럼 또 보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뭘까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선정, 선정 수행. 이거 뭘 흉내낸 걸까요? 선정. 선정을 상징하는 사물이 뭘까요? 부처님 머리요? 좋습니다. 말씀을 또 해줘보세요. 정답은 물론 아니에요.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마음? 마음을 형상한 것이다. 좋아요. 정답이 아니지만 좋아요. 예, 네, 뭐라고? 바람? 이야. 비슷해요, 비슷해요. 구름이에요, 그럼? 어? 나 진짜요? 구름이에요. 나 천재인가 봐. 종교성이, 무당하셔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와. 구름이에요. 구름. 오.
비구름. 구름이 선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선정 수행을, 옛날에 승려들이, 수행자들이 어디서 살아요? 다 바깥에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죠? 인도의 한낮에 태양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힘들고. 그때 딱 비구름이 딱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예. 네. 선정의 힘이에요. 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이거 선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까지 와서 마지막 반야 바라밀까지. 이게 여섯 번째 반야 바라밀이에요. 알파벳 H자처럼 생겼죠? 헬리콥터 착륙장처럼 생겼죠? 헬리콥터 착륙장처럼 생긴 요게 반야 바라밀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것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이거는 금강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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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저는 뭐냐면은, 불교에 인드라신이라고 있죠? 제석천이라고. 원래는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신인데, 부처님께 귀한 신이 있습니다. 인드라신. 이 인드라신은 제우스에 비견되는 신이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천둥 번개를 일으키는 도구가 금강저라고 하는 것으로서 막강한 무기죠. 무기. 그래서 저 천둥과 저 번개는 뭘 상징해요? 금강경의 원래 제목이 벼락경인 거 아세요? 왜 벼락경이죠? 깨뜨리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사유, 아상,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뜨린다. 곧 무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 힘. 마치 벼락이 치면서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그런 벼락과도 같이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깨부수는 지혜의 힘. 그 지혜의 힘을 금강저의 비유를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섯 개예요.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가 육 바라밀이에요. 그럼 바라밀이 뭐예요? 바라밀이라는 말도 아직 안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제가 할 일이 참 많네요. 시간이 부족한데. 할 일이 많지만, 제가 9시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쓰도록 하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도말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도말 파라미타라고 하시는데 이게 한자로 바라밀이라고 옮겼어요. 파라미타 무슨 뜻이냐?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건너간다. 간다라는 뜻이에요. 파라미타는. 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니까. 사바세계는 고통스럽죠? 사바세계는 왜 고통스럽죠? 사바세계는 왜 고통스럽죠? 아, 오욕칠종이 있어서요? 아, 여기 진짜 수준 높네요. 막 답변이 막 다채롭게 나오네요. 사바세계의 사바가 뭐예요? 사바. 사바. 사바의 뜻이 뭐예요?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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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인이라고 번역을 하죠? 견딜 감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써요. 감인 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를 감인. 참고 견디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예요. 참고 견뎌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사바세계는 괴로워요. 본질이 원래 괴로운 겁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사바를 벗어나서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걸 뭐라고 해요? 간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미타라고 하는 말인데 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타라고 하는 단어는 수행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동그란 거 보시 바라밀. 그럼 보시 바라밀은 바람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꿔요? 수행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되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보시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시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시 수행. 보시로서 수행을 하라. 다음 지게.
지계로서 계율을 지키는 걸로서 수행을 하라. 다음 인욕 참고 견디는 걸로서 너의 수행을 삼아라. 다음 정진 가위가 자기 제 갈 길 쭉쭉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가위처럼 정진 수행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선정 수행하라는 거죠. 선정 바람일 선정 수행 바냐 바람일 지혜 바냐는 지혜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H가 완성이 돼요. 금강죠. 여기까지가 대승불교의 수행인데 훗날 네 가지를 더 추가시킵니다. 방편 바람일 원 바람일 역 바람일 방편 원력 지 바람일 방편 월력 지 방편 월력 지라고 하는 건데 들어보세요.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수행이에요. 그렇죠? 대승불교가 공통적으로 여섯 가지 항목으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화엄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여섯 가지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가지 보조적인 수행법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나중에 한 거예요. 네 가지를 더 추가한 겁니다. 네 가지 보조 수행을 추가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방편. 우물인데 우물이 좌우로 있죠? 왼쪽 우물이 좋습니까? 오른쪽 우물이 좋습니까? 똑같아요? 한 군데 골라서 마시려면? 자, 왼쪽 우물 마시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왼쪽 우물이 좋아. 두 분, 세 분. 자, 오른쪽 우물이 좋다, 안 한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어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두 개 다요? 누구는 왼쪽 좋고 누구는 왼쪽 좋죠? 그쵸? 불교는 왼쪽 좋아하는 사람은 뭘 줘요? 왼쪽 줍니다. 오른쪽 좋아하는 사람은? 오른쪽 줘요. 이게 뭐예요? 방편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딸기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 주고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은 바나나 줘요. 왼쪽 우물이든 오른쪽 우물이든 네 원하는 거 줄게. 다 똑같아. 결국엔 다 물이야 그냥. 그치? 이런 거죠? 방편이에요. 자, 이런 불교 수행을 할 때 이런 방편이 있어야 돼요. 고지식하게 야 너 무조건 왼쪽 것만 먹어. 야 우리 딸기밖에 없으니까 너 딸기만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야 땅콩밖에 없어. 땅콩 먹어. 근데 이 사람은 땅콩 먹으면은 땅콩 알레르기 있어 죽어. 줄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펼침에 있어서도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편 원 발언 발언하는 게 있어야 돼. 발언. 자 아래의 우물과 위의 우물이 있죠? 자 지상의 우물과 천상의 우물이 있다. 지상의 우물과 천상의 우물이 있다. 지상의 우물을 마시겠어요? 천상의 우물을 마시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사람은 지상의 우물을 마셔야 될 것이고 난 천상에 떠 나중에 난 천신으로 태어날 거면 천생의 우물 마셔야 되겠죠? 자 지상에 천상에 가고 싶은 사람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발언입니다. 발언 방편 월 력 힘 역자 정진 수행을 해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힘은 동심원으로 그려놓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심이 어떻게 해요? 심이 동심원이 안으로 힘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은 이게 심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건데 이게 지 바람일 지혜 지자 지 바람일 근데 이러면 이거하고 헷갈리잖아요. 여기 H 뭐예요? H 뭐예요? 바냐 지혜 지혜 바람일 근데 이거 무슨 바람일? 지혜 바람일 같은 지혜네 그쵸? 왜 이렇게 됐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한 거예요? 핵심 자 이 10개 중에 핵심이 뭐예요? 10개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지혜 요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0개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까 보조적인 거라고 했죠. 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여다봤죠. 이건 보조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보조적인 것을 설명할 때 여기 지가 들어있다. 이게 지가
이건 뭐냐? 이 지혜와 이 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거 근본지라고 하고, 이거 근본지라고 하고, 이거 후득지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근본지라고 하고 후득지라고 해요. 근본지, 후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냅니다. 근본지는 뭐예요? 자, 우리 모두가 사성제 8종조 12연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무아를 알았다. 무아를 알았다. 라고 하면 그 무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 사상을 다 같이 알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반야지혜인 거예요. 무아를 알았으면 이게 근본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방법이 누군가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알고, 누군가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알고, 누군가는 가나선을 통해서 알고, 아는 방법이 제가 그렇게 다르겠죠? 알아가는 과정에서 각자 사용하는 방식과 각자의 노하우가 다 다르겠죠? 그 각각 그 다른 방식, 그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그 지혜. 이거를 후득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건 아닌 거죠? 예. 네. 무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아인데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근본지를 알았어요. 그럼 제가 무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근기가 있는지를 알고 어떤 수행이 적합한지를 알아서 보살님 제가 딱 보니까 보살님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데 보살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에? 보살님 저랑 같이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보살님 좀 오게. 보살님 보니까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 보살님. 보살님 이런 책을 좀 보셔. 이런 책을 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알려준다고 치면 보세요. 제가 저 혼자만 무아를 안다고 하면 저는 근본지만 취득한 건데 제가 이 후득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아, 보살님 이런 거 하시고 보살님 이런 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아는 게 더 발전해 나간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후득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후득지. 그러니까 후득지는 본질적인 지혜는 아닌데 다른 사람의 근기도 보고 나의 근기도 봐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십바라밀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각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거는 해인사. 해인사에 가보시면 이제 그 제가 있는 남양주 봉선사에도 이런 그림이 곳곳에 그려져 있고, 금강산 건봉사에 가보시면은 거기는 이 십바라밀을 조각을 해놓은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여기 전 회장님께서 이거 잘 아실 거예요.